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성을 촬영하기 위해서 강아지와 함께 집앞 공터에 나와 있습니다. 금성이 동방 최대이각이었던 것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올렸었는데 지난 1월 16일이었고 오늘 금성을 촬영하는 시기는 좀 지난 23일입니다. 그래서 최대이각이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촬영한 자료를 이용해서 태양과 금성의 거리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금성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금성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가 필요합니다. 최대이각일 때 각도면 더 좋은데, 그런데 얼마 전에 최대이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최대이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금성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금성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는 별개입니다. 물론 태양이 지자마자 바로 측정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촬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태양과 금성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금성이 떠 있는 모습을 카메라 렌즈로 촬영한 것인데 금성이 밝고 고도가 높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은 금성을 망원경을 이용해서 촬영한 것인데 최대이각에서 보이는 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현달이나 하현달처럼 반달처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는 영상처럼 해가 진쪽 오른쪽 면이 보이는 것이 바로 동방 최대이각에 해당하는 금성의 모습입니다. 일단 저는 관측을 통해서 금성이 동방 최대이각 위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성도에서도 2월 16일이 동방 최대이각에 해당되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태양과 금성의 각도를 측정하기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텔라리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관측 당일날에 스텔라리움을 이용해서 태양과 금성의 각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관측 당일에 태양과 금성의 각도 차이는 46도 38분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소수점으로 환산하면 46.6도가 되더라고요.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이 태양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태양보다 먼저 떠서, 즉 새벽에 관측이 되면서 태양과 금성이 최대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를 서방 최대이각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도 금성과 태양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해서 정확히 알수 있다면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알기 때문에 그 각도 세타를 이용해서 지구와 금성까지의 거리 L도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구와 금성이 모두 타원 궤도로 궤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와 금성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지구와 금성의 위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거리도 계속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성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금성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성이 동방 최대이각일 때 측정한 태양과 금성의 각도 차이를 이용해서 금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금성의 최대이각은 48도로 알려져 있는데 최대이각 지점을 좀 지난 시기여서 그런지 아니면 측정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지 금성과 태양의 각도를 측정했더니 46.6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 삼각함수를 적용해서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태양과 금성 간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1억 800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갔는데 지금 계산한 값은 이것보다 좀더 크게 나왔습니다. 지구 태양 간의 거리도 근사치인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사용했고, 그리고 각도 측정도 다소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사치에 해당되는 값이 나왔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측 시간을 정확하게 선정을 하고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서 금성과 태양 간의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만 한다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태양과 금성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한 지구와 금성 사이도 구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관측만 뒷받침이 된다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것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성과 관련된 것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화성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